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곁에 있는 그녀가 당신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또 당신과 대화할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이런 작은 몸짓과 제스처 하나하나에 사랑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여자가 누군가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녀의 행동은 마치 애정이 그려지는 캔버스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작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신호를 보내는 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읽는 감정의 언어.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작은 몸짓과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녀의 행동은 마치 애정이 그려지는 캔버스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면 밝아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 주변에서 행복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을 보면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퍼지죠.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암묵적으로 드러냅니다. 진짜 미소인지 가식적인 미소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따뜻한 눈빛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미소만으로 그녀의 진심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의나 친절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미소만이 아닌 다른 징후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소 외에도 그녀의 눈길, 행동, 말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 그녀의 시선이 말하는 것.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길 때 그 사람과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으로 긴장과 끌림의 징후입니다. 그녀도 당신 앞에서 긴장하고 당신에게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계속 마주치기 힘들어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녀의 시선이 지나칠 경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나친 응시 또한 관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난과 농담 속에 숨은 뜻. 그녀가 당신을 놀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서로를 놀리고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이자 안전한 거리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놀리고 당신 또한 그녀의 농담을 받아주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애정의 싹이 움트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농담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적절한 장난일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히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자 한 통 한 통에 담긴 마음. 그녀가 더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자주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한다면 이는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문자 속에 애정 어린 이모티콘이 자주 등장한다면 이는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연락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연락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개인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집착은 피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다. 신뢰와 취약성의 교환. 그녀가 더 열렬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가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 보이고 경험을 공유하려 한다면 이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망의 신호입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에서도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부담이 될수 있겠죠?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부드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취약성을 존중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 신뢰와 이해가 쌓여갈수록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 또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랑은 작은 몸짓과 말투 하나하나에서 싹 틉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 당신과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 장난스러운 농담, 꾸준한 연락, 그리고 점점 열리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그녀가 당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애정이 가득한 캠퍼스 위에 서서히 그려지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사랑의 싹은 점점 자라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